아, 죽겠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밖에 외출하고 와서, 예, 아까 저기 그 들어와서 샤워했어요. 예, 진짜 오랜만에. 야무지겠습니다, 샤워. 오늘도 위대한 포항의 용안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맹금류가 또 뵙기 고맙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릴게요. 아, 일단은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카톡이 났습니다. 예. 그 친구가 갑자기 그 크루 뭐 관련해 갖고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그래서 예, 갑자기 이게 또 빠그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급하게 공지를 올렸죠. 공지를 올렸는데, 공지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쪽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쪽지를 보고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왜 11시 안 켜? 개 새끼야 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런 계획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당일날 진짜 섭외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네, 당일날 섭외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아, 또 이분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오고 계시고 좀 서울에서 오고 계세요. 서울에서. 근데 일단은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게스트 방송에 목을 메고 있지? 오늘 야식 있나요? 아, 홍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식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왜 이렇게 게스트 방송에 목을 메고 있지? 왜? 아니, 근데 뭔가 전에부터 쌓였어요. 24시간 빠그러졌죠? 빠그라지면서 막 당일날 게스트 막 취소됐죠? 갑자기 그러면서 야옹이 또 당일날 연락 안 됐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공지를 올렸고, 그 공지를 보고, 예, 어떤 역행 분께서, 예,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즐겨찾기가 봉준이, 감스트, 예, 나 이렇게 3명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즐겨찾기가. 와, 그래가지고 나를 좀 아나 봐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너무 고맙고, 진짜 네일아트도 받고, 본인 방송 끝나고 화장 지웠는데 다시 화장하고, 이 새벽에, 예, 그것도 이제 여행 방송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오게 됐어요. 그리고 방송도 3년 정도 했는데 거진 계속 솔방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방송에 대한 갈피도 못 잡고, 최근에 좀 방송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게 됐거든요. 네. 이거 말고는 따로 만질 거 없네. 7번 뭐 오디오 세팅 이런 건 만질 필요 없네. 아, 잠시만요. 예.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오디오. 아, 잠깐만요. 인더콤 많다. 음악이 좀 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2시에 켜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느라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정말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게스트 방송을 하겠다고 이제 확답을 듣고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코피의 나서 구독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까, 아, 부상금님 형님 눈이 피로해 보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커피 마시면 됩니다. 네, 커피 좀 주시고요. 옆에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좋네. 그래서 코피야. 그럼 24시간은 없는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듣고 좀 대답을 해줘.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는 10시 15분인가. 와, 나 1시간도 못 자고 방송을 한다고? 이거 뭔가 너무 아닌데? 3시간이라도 자자.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야, 2시에 방송 켠다고 공지를 좀 쓰고 그렇게 좀 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카페에 약간 좀 비아냥성의 어떤 그런 글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너한테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게스트 방송에 목을 매냐. 너의 근본은 원래 솔방이고 솔방만 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또 바이크라는 그 네 취미, 그리고 그 취미 방송 이거에 초점을 두고 왜 갑자기 이쪽으로 너무 빠지냐. 나 네 솔방에도 솔직히 상관없다. 왜 이렇게 뭔가 막 보여주려고 개지랄 발광을 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의견이 되게 나를 좀 열받게 하더라고요. 나는 뭐라도 보여주려고, 예? 맨날 솔방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합방도 해보고 뭐 이거저거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실 시골 방송 기획했었죠. 빠그라졌죠. 그래가지고 토크온에서 그 냐옹이 데리고 방송 이제 그날 하겠다고 가갖고 군포역까지 픽업해갖고 와갖고 게스트 방송 때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게 24시간 됐죠. 24시간 방송도 빠그라졌죠. 세상이 억까하니까 다 빠그라지고 다 뭔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현타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오기로 한번 구해봤는데 아무튼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너무 안 좋게 보진 말아주시고, 예, 저도 사실 편하죠. 까놓고 뭐 집에서 솔방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거, 아니 나야 내가 언제나 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혓바닥이 길어졌네요. 예, 아무튼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시간 늦은 거, 예, 또 여행 방송이랑 이런 것들로 좀 보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좀 좀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들한테? 짜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코트야. 아니 형님이 뒤져야 정신 차릴래? 지금 저 몰골을 보고도 24시간 타령할 겁니까? 아니 일단은 뭐 24시간은 뭐 15시간 방송 뭐 릴레이로 하면 되는 건데, 게스트가 아예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뭐 그냥 너 15시간 정도는 한 적 많잖아. 이거저거 합해갖고 게임 방송도 넣고 뭐하고 하면은 15시간 충분히 방송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냥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과 나의 부담감과, 예, 뭔가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어떤 내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좀 이상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무튼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상황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예, 2시에 진짜 이례적인 이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죠? 근데 오늘 이후로는 전 좀 합방 좀, 예, 좀 안 하고 싶네요. 예, 아, 막 당일날 취소되는 거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예, 오늘 이후로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네. 그 사람들을 저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또 입장이 있고 하니까. 내가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잖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댓글도 막아놓은 거야. 네. 계획성 있게 뭐라도 좀 짜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안 돼요. 네. 네, 변수입니다. 변수. 아니요, 또 구한 게스트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오고 계시고요. 예. 네. 아, 만약에 그랬다?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 그게 또 몇 시간 만에 빠그라졌다? 아마 장기 유방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뭔가 좀 치여가지고 사람한테 상처받아갖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좀 다행이고, 오늘 당일날 이렇게 와주신 분에게는 제가 진짜 좋은 추억과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밌게 방송 봐주시면 되고, 예, 그럼 좋겠어요. 몇 시간 만에 섭외해갖고 밤새고 온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내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예,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약간 자격지심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아 이 새끼 자격지심 심하네.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쵸?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현타도 오고 그랬습니다. 나 양말 좀 줘라, 랄프야. 예. 양말 좀 줘라. 아. 그렇다고 나 자책 하는 것도 안 좋은, 본인만 스트레스 받은.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할게요. 예. 아, 그래요. 와, 이거 낮에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짜 이번에 느낀 거. 오늘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아침이었죠? 낮에 집에 귀가했고 어제자 방송 아침에. 아침에 출발해 갖고 평택 찍고 천안 찍고 순댓국 처먹고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방송 16시간 41분을 했네요. 방송 16시간 41분? 예. 잠시만요. 카톡 좀 켤게요. 고맙습니다. 퀵뷰 하나 드릴게요. 우리 또여이님 어서 오세요. 네. 30일 안 들어와서. 네. 일주일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아침에 이렇게 또 날씨 좋고 벚꽃 보고 보여드리고 대리만족 이게 좀 뭐 라이딩 방송하면서 풍선이 많이 터졌어요. 만 개 가량 그래가지고 어제 2만 개 받고 그 엊그저께 3만 개 받고 벌써 5만 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리얼로다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진짜 4월달 뭔가 예감이 좋아요. 4월달 제 목표는 예, 3월달보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예, 쉽지 않네요. 오셨어? 아니요, 커피. 아 커피. 네. 아니 오늘 오시는 분 닉네임 왜 이렇게 입이 안 붙냐. 아 바탕화면에다 적어놔야겠다. 오케이. 아예 정보를 몰라. 2시 방송 바로 겨자 매줄게. 구타유발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셨네. 팝콘에서 2천만 원 번다고 하고 나랑 똑 닮았다고 한 그분은 제가 따로 카톡 안 드렸어요. 뭔가 대참사 날 것 같아서. 예. 아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뭔가 여자 코트가 옆에 앉아있으면은 아 뭔가 좀 그래서. 그리고 플랫폼도 약간 더 존나 음지 플랫폼이야. 하쿠나 TV인가 뭐 어디? 몰라. 예.
어그로 뒤지긴 할 듯. 그래요. 나중에 혹시 뭐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 왜 그런 데서 방송하냐고. 아크나 TV는 다른 애였구나. 다른 플랫폼이야. 나는 글쎄요. 왜 그러니까 약간 변방 플랫폼에서 하는 이유는 용의 머리 그러니까 뭐 머리보다는 뱀의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닌가?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닌가? 어.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약간 좀 비몽사몽에다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언어 능력 퇴화 됐고요. 어 용두삼이 아 맞아 용두삼이 용두삼이 맞죠. 몰라요 누군지. BJ 입장, BJ 이름도 하십니까 바로? 입장이요? 네. 아 입장은 조금만 이따 하시죠. 네네네. 예 화장 한번 딱 보시고 거울 한번 쓱 보시고 오세요. 3년인데 이름도 모를 정도니까. 아, 그쵸. 뭐 사실 전혀 모르죠. 예, 내가 역행을 보는 것도 아니고 타 방송 자체를 내가 거의 안 보는데. 예. 형님 비버샵 좀 가세요. 구렛나루 진짜 너무 찐따 같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머리 자르려고요. 아 정말로 정말 머리 자를게요. 예.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이제 월화 쉬고 나서는 이제 그때 돈 진짜 하겠습니다. 예, 머리 꼭 자르겠습니다. 구렛나루 그 정도야? 주윤발 전성기 느낌이야? 어, 조금 잘라야겠네 싶은 적이지 뭐 그 정도 아니잖아. 지났어요, 형님. 네 맞아. 3주째 지금 머리를 안 자르고 있죠. 진짜 잘라야 되는데 꼭 잘라야죠. 제가 미용 기술 배울까요? 미용 기술 배우겠다고? 네. 너무 좋지.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조금만 배워라. 그리고 형 머리 좀 잘라줘라. 아 미용실 가기도 존나 귀찮아.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랄프야, 네? 그 일단 안방에 저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예, 예. 어 바로 그 저 말씀 드리면 예 나오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언제 부르게? 지금 당장 불러요?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 조금만 가통의 시간 좀 갖고 합시다. 예 약간 이제 원래 그래. 그리고 저분도 좀 혼자서 방송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그게 약간 조금 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 장소에 대한 아,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장소에 대한 좀 적응 좀 하시고. 맞아요 사실 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가통의 시간은 핑계고 어 사실은 코치야. 좀 누나 예. 누나 누나 여기 좀 나와 보내요. 해 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아 졸린 분들은 미리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은 진짜 지금부터 아마 저녁까지 분위기 좋은 저녁까지 가고 분위기가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뭐 낮까지 방송하고 그러고 이제 방송하면은 되겠죠. 예.
아, 그리고 나 저기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카페에다가 나 그거 그짤 지워버려 갖고, 예, 순간 감정 기복 때문에, 예, 게스트 파트 됐다 그래가지고 존나 열받아갖고 바로 짤 삭제했었거든요. 예, 그 벚꽃 그 뭐야 전국 그거 있잖아, 핑크색으로 돼 있었고 내가 보여줬던 그거, 예, 서울대공원 뭐 저기 인천대공원 서울 여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벚꽃 포인트들 있잖아, 그짤좀 예,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아, 어제 보여줬던 거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짤 삭제했었어. 미안해요. 하남자 짓을 했네요. 아, 그리고 어저께 저랑 같이 이렇게 저희 그 단톡방 그 멤버 남자의 그나나어 아침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예. 글마가 여라를 한명 소개시켜줬어요. 여라. 예. 근데 오늘 자꾸 방송에서 여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예. 아, 근데 뭔가 이게 여자가 없으면 짜쳐, 방송이. 혼자 내가 찐따 브이로그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진짜 직접 바이크 타시고 같이 세나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 봤죠. 근데 남자랑 항상 그랬잖아요. 저도 열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그 열화를 한번 이제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나중에 한번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옷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뭐 바이크도 타시고. 이쁘게 생기셨던데? 몸매가 미쳤던데? 예. 이 형은 다 방송 생각뿐이네, 역시 우리 형.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뭔가 좀 이렇게 그좀 열아들이랑 두루두루 좀 친해갖고 나중에 이제 내가 바이크 방송할 때 어디 포인트에서 모이자 그러면 거기서 모여갖고 카페에서 얘기하고 뭐 먹고 약간 토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또 토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여자랑 하고 싶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지금까지 다 남자들이랑 했잖아. 네. 느꼈어.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라이더 카페까지 가는데 78km야. 가면서 1,700명이 보더라고. 여기 청라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1,300달이었는데 400명이 아침에 들어오면서 그 수요가 있더라고. 내가 아침에 볼 방송 없지.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또 뭔가 대리만족 되지. 음악도 괜찮지. 사운드도 좋지. 거기다 내가 계속 멘트 치면서 할수 있지. 소통도 가통도 할수 있지. 보니까는 뭐지 이 방송? 좀 볼만하네. 왜 내가 이거 계속 보는지 모르겠네. 이런 게 보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 수요층이 있어가지고 내가 평택에 있는 라이더 카페 이제 딱 갔는데 그때 1,700달이었지. 야, 이거 취미 방송인데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방송인데 이렇게 봐주면은 이거 조금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역캠 분들도 이제 섭외해가지고 텐덤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 방송하고 그런 건데, 이제 그 친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남자가 딱 나오니까, 예, 30대 아저씨가 딱 나와갖고 둘이서 그냥 테이블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300명이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댓국 먹으러 가고 순댓국 딱 먹고 다 했는데, 원래 먹방하면 사람들 많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때 이제 천달이 무너질랑 말랑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씨발 이게 무조건 여자랑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뭔 말인지 알지? 그랬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게스트분 한번,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 고치러 아, 화장 고치러 가셨어? 나오시면 돼요. 초콜릿 쓰고, 네. 아니, 시청자 수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아니 뭐 내가 1,000명이 보고 있건 2,000명이 보고 있건 갑자기 막 300명에서 500명이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냥 그런 문제를 직감하는 그냥 아주 원초적인 본능?
그런 거지. 뭐 시청자 수를 막 많이 올려야겠다 뭐 이런 건 없어. 과욕은 없어. 뭐 말인지 알죠? 예. 오셔가요? 예예예. 예. 아 알람 보내보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 저분 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 또 잠시 또 고치러 가셨어요. 와 중요하거든요. 외모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저분은. 어 캠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개인 방송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그런 거 없는데. 예 괜찮아요. 급할 거 없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예 원래는 이제 3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게스트님한테 부담 주냐?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하지 마라. 네. 근데 이제 보통 여캠 분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할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저기가 좋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남의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방송 시작 전에 와 있어갖고 카메라 뭐 세팅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막. 뭐 명도값 무슨 뭐 색상 이런 거 조절하고 뭐 이런 거 좀 보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봐야 되는 거지? 예. 아 여기가 이 카메라고 일단. 예. 아 네. 아니 의자에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디 안 보이는? 이걸 좀 옆으로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 좀 네. 편할까요? 좌우반전 네. 되어 있는. 네네네네. 그 전화로 좌우반전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엄청 신경 많이 쓰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빨개. 예예. 강남에서 오셨군요라고 하는데. 아니, 아니, 강남에서 안 오셨대요 여러분들. 네네. 아 일단 반갑습니다. 아 진짜 그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예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눈이 살짝 충혈되셨는데요? 네, 어, 졸려가지고. 아 그렇죠. 아 이 새벽에 사실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잠을 아예 안 주무신 거예요? 잠 거의 아니 조금 졸린데. 아 그래요? 좀 가까이 와주세요. 좀 가까이. 아, 예 가까이. 예. 어떻게 좀 얼굴 나오는 건 좀 괜찮아요? 괜찮게 나오는 것 같나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일단 반갑습니다. 저 일단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좀. 아 예. 저요? 저 그 디아나라고 30살 올해. 네. 애청자입니다. 게스트 왔으니 춤춰주세요. 예? 오자마자요? 아 나 춤 너무 못 추는데? 아 지금 아니 저 제 그 시그니처 춤 댄스거든요. 아 잠시만요. 마이크도 잠깐 치고 채팅도 좀 저기 하고 뭐 하냐? 아니 이거 선 아 이거 해야 돼. 네. 아 이거 해야죠. 예 여기 보이는 데서 잠깐 서주세요. 아 저요? 예, 예. 서 계시면 돼요. 예. 혹시 알면은 같이 따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일로 가 있는. 게스트도 같이 하면 천 개. 같이? 진짜? 저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띵띵땅땅 몰라요? 네. 몰라요? 틱톡 안 하세요? 네네.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런 걸 왜 시키시는지. 아니 저는 창피함이 없는데 게스트분이 좀 약간 이게 무슨 방송이지? 그,
생각하실까봐. 이런 적이 처음인 거 가지고. 그쵸. 와, 청결 그렇게 싸셨. 야, 형님 역겹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 매력이 굉장히 역겨운 거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선을 어디를 보시는 게 좋아요? 형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그러니까 저 채팅. 아, 채팅을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채팅 이걸로 보셔도 되잖아요. 어디요? 여기 여기. 아, 너 너무 작은가요? 네, 띠, 제가 아, 좀 크게 해 드릴게요. 네, 제 예. 눈이 마이너스여 가지고. 아, 보여요. 괜찮아요. 네네. 이 정도면은. 예. 일단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풍선이 터져 가지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저는 이제 낮에 방송하고 있는 디아나 30살이라고 합니다. 디아나요? 네네. 이름이 디아나. 아, 그 네. BJ 닉네임이 디아나라고 하네요. 디아나. 이거 빼겠어. 디아나님. 네. 서른이시고. 네. 잠시만요. 아, 똥 싸울 게 뭐야. 오케이. 아니 오늘 제가 그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확인을 하고 네. 제가 방송을 잠깐 보러 갔었어요. 아, 제 방송이요? 네. 네네. 제가 방송을 잠깐 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방송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 아니 뭐, 무슨 일 있었냐면은 근데 디아나님 방송 봤어. 봤는데 그 채팅이 안 올라가니까 막 얼굴 목부터 빨개지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아, 야 오빠들 채팅을 아 채팅 왜 이렇게 안 올라가시면서 되게 채팅을 갈구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니 채팅이 너무 없어가지고 역캠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채팅을 안 치고. 네. 예. 네. 아 그러면은 제가 그 봤을 때 그 디아나님 뭐 내가 의학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 때 내가 지금 딱 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코트야 여자님 나이는 몇 살이신지 아 옆에다 제가 해드릴게요. 신우님 고맙습니다. 예. 네, 디아나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우리 먹칠이가 윤지호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네 50다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좀 채팅이 안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그랬는데 그들은 약간 뭐 생체 비보신가요? 느낌이 네네. 들어와서 네. 아니 50명이면 좀 그래도 꽤나 네.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쵸?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채팅이 제 방송은 채팅이 많을 때는 확 많은데 네네.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저도 보이니까 근데 은근히 좀 스트레스를 저도 막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으니까 더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많다가 갑자기 확 없어지고 많다가 확 없어지고 약간 이런 네. 아 그랬어요? 네네.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3년? 3년. 3년 되셨고. 그 전혀 뭐 합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프리카 내에 있는 그런 좀 문화라든지 좀 네. 이런 거에 잘 안 섞이시고 네. 혼자서 진짜. 계속 방송하시다가 오늘 전화 통화 받았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던 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혼자서만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방송의 방향성도 좀 잃은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예. 뭔가 뭘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방송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사실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 일단 너무 만나서 반갑고 아, 네. 네, 방송 시간은 언제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 원래 낮 3시부터 하는데 요새는 네. 5시 정도에 키고 있어요. 3시부터 아 5시에서 그러면은 뭐 저녁까지 네네네. 뭐 9시, 10시까지 이렇게 네네. 네, 4-5시간 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예. 저기 그 디아나님이에요. 예, 디아나님이고. 근데 닉네임 진짜 정말 입에 안 붙네요. 그 디아나가 진짜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 디아나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지어진 게 된 거냐면은 예.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어주신. 아 그래요? 네네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한번
언니랑 그 여자 팬이었는데 언니랑 네. 언니랑 어울려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하게는 아 네네. 방송에 입문시킨 거네요 그 언니 아니 그냥 저는 원래 다른 닉네임을 쓰고 있었어요 다른 네. 닉네임을 쓰고 그 전에는 뭐였는데 설란이라고 설란 네네 설란 설란 네 그것도 네. 근데 팬분이 지어준 설란이라는 이름의 그 어감이 너무 역캠 같아 존나 역캠 느낌 나네 예 네, 설란 네, 그래, 설란.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디아나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디아나. 네네.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그 언니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군요. 네, 동생. 네, 네 동생이었어요. 아, 동생이었어요. 네네. 아, 동생이 언니 이 닉네임 한번 써봐. 언니 잘 될 거야. 그런 거죠? 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네. 잘 됐나요, 그래서? 정말 잘 됐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 장난이네, 장난. 네. 코트야. 디아블로님 성형한 건가요? 아, 네, 성형했어요. 눈코 했어요, 눈코. 네. 근데 그 여러분도 그 성형은 성형에 관련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성형 관련돼서 이렇게 좀 그런 드립 같은 거요? 네, 엄청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 혹시 고양이 강남역 5번 출구 20번 그만해라, 얘들아. 어, 그냥 좀 넘어가라. 아니 근데 저 실제로도 좀 많이 티나요, 성형? 네. 장난이고. 아니 뭐 이쁘신데요, 뭐. 예. 근데 뭐 이렇게 그 기왕 성형을 하려면은 네. 그런 게 있대요. 네. 아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네네. 아 어, 내가 한 뭐 눈코 다 해가지고 한 7,800 들었다. 나는 나 더글로리 신이온 닮았어. 그러면 내가 딱 네. 그만큼 드린 만큼의 네. 뭔가 좀 티가 나야겠다. 성형하려면 티 이 정도는 티가 나야지. 아 근데 어 저는 얼굴을 동현님 12개월 어렸을 때 했는데 네 네. 엄청 어렸을 때 했는데. 네 네. 아 되게 어렸을 때 하셨어요? 네, 진짜 어렸을 때 했는데 좀 많이 티가 나. 아 근데 뭐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스스로 만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는 만족해요. 저는 아 그럼 된 거지. 저는 만족하는데. 네,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야, MBTI 가모예요. MBTI 이쪽으로 예? 아니 왜냐면 성형 질문밖에 안 나와 아 채팅 아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통화할 때 말씀드렸잖아 약간 어... 저희 방 방송 채팅이 되게 짓궂다고 시청자 성향이 근데 이제 짓궂은데 전화 통화는 그렇게 얘기했지 게스트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했는데 네. 오늘 아, 애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애들이 미쳤나 봐요. 아 진짜 여러분 좀 아니, 그만해. 아니 나 진짜 아 괜찮다고 한 거는 네. 진짜 안 괜찮잖아요. 아니, 이러면 친해지는 거지. 이러면 친해지는 거지. 아 괜찮아요. 아니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되게 미성이시네. 어 네. 여자도 미성 있거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잘 안 듣는. 아 잘 안 들어요? 네네. 아 그래요? 아, 전 진짜 목소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그 그러면은 5시부터 뭐 보통 이제 9시나 10시까지 방송하신다고 하면은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생활 패턴 자체가. 네. 와, 그러면 오늘 엄청 피곤하시겠는데? 내가 아까 좀 주무시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떨려 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아, 자려고 하면 좀 잠 안 오고. 네. 그래서 그냥 후딱 준비하고 일찍 도착해야겠다 해서 왔어요. 그래요. 커피 마시면은 조금 괜찮을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 네. 아 근데 진짜 큰 용기 내줘서 와준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방송을 3년을 하면서 좀 현타도 오고 사실 BJ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시기에 이렇게 정말 되게 쪽지가 되게 빨리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네.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만큼의 또 그 또 네. 많은 걸 좀 얻어가실 수 있게 예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방송 예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할게요. 식사 안 하셨죠? 어, 네 근데 입맛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입맛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네. 예, 좀 약간 오자마자 뒤지게 얻어 터지고 약간 그러고 이제 커피만 계속 마시고 있는데 힘드실 거예요. 네. 예,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이따가 랄프야. 예. 과일 좀 시킬 수 있을까? 그 집 닫았을라나? 코트야. 어. 이런 비행시. 과일을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니 과일 좀 먹고 싶네. 지금 조금 불안해 보여요. 23번 크게 쉬세요. 아니야 계속 이 자리가 좀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장소에 대한 적응과 또 방송 환경에 대한 적응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행동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실 거예요. 디아나님. 예 디아나님. 디아나님 아름다우세요. 두 분 케미 기대할게요. 코트야. 형님 방제를 절대 바꾸지 말아주세요. 왜? 아 그리고 이제 그 네. 들었었잖아요. 이제 오시게 된 거는 네. 그 사실 파토가 나갔고 그거 때문에 이제 좀 저도 갑자기 급하게 구했었는데. 네네. 예, 그 얘기 좀 들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당일날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죠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정말 방송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있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춤출 때 보니까 채영이 레전드라고 몸매 아주 예쁘고.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5. 165요? 네. 아, 키 크시네. 걸리면 이거 자동으로 나와. 앵냐? 담배 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필리핀 도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뭐 문신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있어요. 등. 아, 코트야. 등에 있어요. 네. 잘 어울린다. 사겨. 자, 그만해. 과일집 있습니다. 아, 과일 시켜줘. 오렌지랑 딸기 좋아하세요? 딸기 괜찮으세요? 딸기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예. 등에 있다고 하네요. 문신 거 안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전 뭐 상관없어요. 뭐 문신이 있건 뭐 담배를 피건. 예. 저는 그냥 정신만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정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 그 인터넷에서 그 짤 봤어요? 그 또 사회에서 마주쳤을 때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그 순한 얼굴을 하고 있고 네. 멘탈이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막 맞아 그 짤 봤었죠. 아니요 짤은 안 봤는데 그거 좀 보내줘 봐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마음 따라간다. 약간 너 또 터치할 뻔했다. 예, 아 그래요. 외모가 마음 따라간다. 그러면 제 성격이 족 같다는 건가요? 누구요? 저요. 아니요. 아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 내남편 말씀입니다만 혹시 나중에요?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요. 예. 괜찮아요. 아니 저는 너무 지금 게스트 분한테도 애들이 드립을 시청자 분들이 드립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신랄하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듣던 거라. 그 화면에서는 엄청 좀 네.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요? 네, 뚱뚱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괜찮은데. 아 진짜요? 아, 네, 실제로는 실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요거잖아요. 여자 외모에 따른 성격 특징.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팩트야. 몸에 막 문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사람 유리멘탈이고 진짜 기 존나 센 타입이 이런 느낌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네네. 실제 사회에서는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맞아. 아 너무 웃기다. 아 저 사진이요? 코트야. 코트 목소리 또 근데. 멋있는 척 짜증나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혹시 벚꽃 외출은 얼마나 하세요? 저 외출 아예 안 해요. 그냥 진짜 집순이? 네 네일 아트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아 오늘 네일 아트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사우나 갈 때 그 여자들 네일 아트 하는 거는 뭐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한 2-3주? 2-3주에 한 번씩 2-3주씩요. 저는 이거 네일 아트를 좋아해가지고. 왜 좋아요? 그게? 기분 전환돼요. 아 이거 손톱에 있는 이런 것들 액세서리 같은 거 좀 바꿔주면은 기분이 전환이 돼요? 네네 전환돼가지고 네. 완전 뷰티 쪽이시네. 네.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네네네 맞아요. 취미 같은 거 없으시고요? 취미도 필라테스. 그냥 필라테스? 네네.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쉬고 있어요. 필라테스 얼마나 하셨어요? 필라테스 지금 한두 달? 근데 맞들
원래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해요. 운동을 싫어하는데. 네. 아, 근데 여기 저번 분 빠 계세요? 아니, 아니. 아니, 왜요, 왜요? 한두 달, 그러니까 하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끊고 있어요. 아, 계속. 진짜요? 네네. 아, 팬가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김종입니다. 랄프 여기 좀 받아봐. 아, 내가 웃기게 생겨서 웃는 거라고? 아니. 그, 네, 저기 그러면은 외출 자체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나가서 네일아트 하고 친구들은 잘 안 만나요. 친구들 잘 안 만나요.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하겠네요.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팁 저기 더글로리 봤어요? 아니요, 저 더글로리를 안 봤어요. 어? 왜요? 그냥 이름 커피야. 이름이 안 끌려요. 이름이 안 끌려서? 네네. 이름이 진짜 전혀 안 걸려. 태훈식 빌드업 중입니다. 다들 정수. 예, 되게 특이하시네. 넷플릭스도 아예 안 보시고요? 네, 유튜브로는. 드라마 이런 것도 안 보죠? 아, 모범택시는 봐요. 아, 모범택시는 봤어요? 네. 예, 뭐 뭐래 왜? 오렌지가 여섯 개 때 하나가 역시 다섯 개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하나부 교체를 해달라고. 아,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되게 평소에 몸매 관리 같은 거 좀 막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 더글로리의 운동은 아니셨죠? 아, 학포. 네, 더글로리가 이제 뭔 얘기는 알죠? 뭐, 네네, 학폭력. 학폭 같은 걸로. 학창시절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진짜 잠만 자가지고. 아, 잠만 잤어요? 아, 꼴통이었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저,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교도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코트야. 등짝에 타투 보여주면 팁 줄게. 뭐라는 거야 이 미친 개새끼야. 저 씨발놈이야 진짜. 이건 존나 욕 나오네. 보통 이런 채팅, 이런 진짜 너무 역겨운 채팅 올라오면은, 전자녀 같은 거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 욕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욕해요. 화나면 욕해요. 씨발 이렇게. 야 이 씨발놈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씹새끼야. 니보다 막 병신새끼야. 씨발놈아. 네. 아, 저새 강퇴 좀 해줘. 미친 새끼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보고 너무 흔들리는 게 보이면 안 돼요. 약점이 아, 보이면. 아, 저는 방송 13년 했거든요. 아, 네네. 예.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게 보이거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거나 이런 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예. 그러면 안 돼요. 괜찮은데. 아,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멘탈 괜찮으신데요? 해주세요. 예. 욕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500개. 본인 방송 500개 터졌어요, 만약에. 네. 욕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500개 더 받고 욕하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1000개 욕하는데 500개로 욕하면. 아, 진짜요? 네. 근데 오늘 개인 방송에서는 만 개도 못 받으시는데요? 아, 요즘 약간 좀 떨어졌죠, 폭력. 네, 진짜 완전. 근데 사실 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폭력이 잘 되고 방송이 잘 되고 있었으면은 맞아요. 안 굳이 올 필요가 없죠. 네. 아, 내장 사기 바쁜데. 예.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존나 깐깐하네, 욕해주세요. 시발 새끼야.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는데. 네. 그니까 합방을 좀 하고 싶긴 했었어요. 합방을 좀 하고 싶, 만약에 풍력이 좋았어도 합방은 언젠간 한번 해야겠다. 그게 일단 방송적인 외로움인 거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진짜 외롭고 공허하고 막 좀 맞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막 그러니까 현타죠. 현타오죠. 네, 현타오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다가 끄면은 그러니까 고요하게 그냥 이제 한 공간에 있는데 방에서 하세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 하는데 방에서 하세요? 방송? 네. 그러면 이제 코트야. 방송 끄고 나면은 이제 채팅도 안 올라가고 이제 딱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약간 공허한 느낌 확 몰려오지 않나요? 방송 딱 끄고 나면은 네.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온전히. 네네. 예, 사람 그러니까 모니터에다 계속 얘기하다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또 풍선 게이지 보고 풍선 많이 받으면 씩. 근데 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풍선을 많이 받아 본 적이 있을 거 아니면. 네. 그렇죠. 예. 많이 받아도 그냥 많이 받아도 뭔가 그 외로움은 좀 달랠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아도 그냥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네. 네. 이제 내일 하고 네. 그냥 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디아나님이 너무 좀 약간 네. 사람적으로는 좀 존노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필라테스도 하시는데 네네네. 아니 세상에 저는 즐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길 거는 많아요. 아니 전 바이크도 타고 저 이 뚱뚱한 몸뚱아리를 이끌고 바이크에다 내 몸을 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저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경치 보러 다니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니면 뭐 게임이라도 하시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더글놀이도 안 보고 시청자들이 요즘 약간 근데 우리는 네. 좀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요즘 사람들의 니즈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뭐 대화 주제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한 시청자분께서 네네. 이제 그 더글놀이 한번 봐라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봐야지 하는데 아 봐야지 하는데도 그러니까 아. 제목이 손이 안 가요. 더글놀이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근데 점점 정전기가 계속 모여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그 빗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살짝 빗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제빗까지만 돼요? 아 예예예 제 붙임 머리가 아, 그래요 그래요. 제빗이 좀 더럽군요. 아니요. 예예 아 요즘 많이 떠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아 환장하겠네. 좀 공격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 예 어 아 또 빗 또 아기자기한 거 가져오셨네. 예. 머리를 이제 계속 이 상태 본인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인 거죠? 약간 이 긴색 머리가. 아니요 아니요 원래 제가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는데 네. 뭐 헬멧 쓴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프롬을. 아아아아.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머리는 항상 이렇게 긴 상태로 좀 유지하시는 거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짧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 원래 단발이었는데 이거 붙임 머리예요. 아, 진짜요? 지금 좀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제 머리. 뱃살이 뭐 있어, 뱃살이. 뱃살이 아니라 이게 달라붙는 거라 저게 하는 거지. 뱃살은 내가 그게 있지. 그게 좀 보이네. 네, 뱃살은 내가 있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금치고 걸 거예요. 청담동, 플러스 강남. 이거 금치고 가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 진짜 안 그래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죄송하죠. 이렇게 진짜 당일날 오시기 힘든데 이렇게 와주셨는데. 아 진짜 괜찮아요. 와가지고 시청자들이 자꾸 이제 벌떼마냥 들러붙으니까.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막 벚꽃 시즌이고 이렇게 한데 밖에도 안 나가시고 하셔가지고 예 바이크는 아예 안 타보셨죠? 오토바이요? 네네. 아 오토바이 어렸을 때 아빠 오토바이. 아 진짜요? 뒤에. 다들 한 번씩은 타본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네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은. 네 괜찮습니다. 뭐 못 드시는 거 있어요? 아 저 없어요. 못 먹는 거요? 네.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되게 깐깐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겼는데 저 진짜 못 먹는 거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런 거는 못 먹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강아지. 아빠요, 강아지. 오빠요? 뭐 그런 건 아예 안 먹고. 강아지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이제 게스트분은 모시고 이렇게 보시던 거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아. 절대 안 먹고. 당연히 아니 저도 안 먹어 근데. 네네네. 이 보신탕은 저도 안 먹습니다. 네. 네. 강아지 키우세요? 네, 저. 본집. 종이 뭐예요? 포메. 아, 포메라니아. 근데 본집. 아, 폼피츠. 아니 아니. 포메랑 스피츠. 한 마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 스피츠 한 마리, 포메 한 마리. 다섯 마리를 키워요? 유기견까지.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집안이네요. 저희.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은데. 네 화목해요. 그쵸? 네네 저희 화목해요. 아 저희 그 마당이 넓어가지고. 마당이요? 네네. 아 집에 마당이 있어요? 네네. 본집이 어디예요? 부모님 본집이요? 예. 강원도. 강원도? 네네. 아 진짜요? 네네네. 저희 오늘 강원도 갈 수도 있어요. 왜?
저희 오늘 강원도 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춘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춘천이요? 오. 일단 랄프야 그 사진 좀 보내줘봐봐. 저희가 오늘 어떻게 라이딩 여행 방송을 할 거냐면요. 볼게요. 네. 랄프야. 예? 짤 좀 줘봐봐. 어떤 짤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 그거 지금 한 명 불렸거든요. 근데 자세히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터가는 중입니다. 그거 핑크색으로 돼 있던 건데? 좀 다른 것도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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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폭력이 왜 떨어진 거예요? 아 저요? 저 그러니까 일이 있어가지고 휴방을 복귀했는데 또 휴방을 해가지고 휴방을 자주 하시는군요? 아니요 저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장기 휴방이에요? 네 얼마나요? 한 번은 한 세네 달? 세 달? 세 달? 그리고 한 번은 두 달. 잘 되고 있을 때 그렇게 쉬신 거예요? 아니면 벌어놓고 간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쉬었어요. 왜요? 왜 아니 왜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쉬었어요? 저요? 그러니까 최근에 쉰 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아 네 금전적인 문제. 채팅창에서 남자 문제라고 자꾸 하는데요? 뭐 어떤 거? 뭐 남자친구랑 뭐 해외여행 간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 말이 존나 모순인데요? 왜냐면은 방송으로 잘 되고 있었잖아요. 방송으로 잘 되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왜 말을 못하고 자꾸 술 드셨어요? 현타 와서 아 현타가 왔어요? 네 작년 현타가 왔다 넘어가주세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디아나님 네? 이렇게 진정성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밝힐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노코멘트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뭔가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 코트야. 말이 안 되잖아. 잘 되고 있으면은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현타가 온다고? 갑자기? 알겠습니다. 모순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다 떠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이렇게 방송. 네 지금은 근데, 열심히 하고. 맞아. 네. 근데 진짜로 팬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잘 지내는 거죠. BJ랑 같이 키는 시간에 무조건 키고, 예 장기휴방 가서 잘 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욕 많이 먹었었어요. 끄떡하면 쉬어가지고. 예. 그래요. 저는 요즘 열심히 하지 않나요? 전 지금 아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그 내색하는 것도 그것도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 휴방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1월? 네네. 저는 월화 하시거든요. 괜찮네. 시간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 예. 네. 그래요. 공기가 저희가 너무 답답해요. 아 근데 편하게 일단 좀 너무 편한데? 그죠 좀 편해졌죠? 네, 전 진짜 편한데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뭔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민망하면은 예. 아 민망하면은? 찾았어요? 일단 카페에 올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여행 계획을 이제 어떻게 짜려고 했었냐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아 이거 저희 카페예요. 네네. 네 팬카페. 그 우와. SNS 하세요? 인스타그램?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인스타그램 잘 안 하시고. 여기 있거든요. 짤 내가 말했던 어제 보여줬던 그 짤이 아니네 랄프야?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찾아주세요. 네 다시 찾아주세요.
예. 그 짤 좀 제발 다시 해주세요. 전문이신 분 제발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국에 이제 그 벚꽃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일날 갔다 오기 가장 빡센 곳이 그나마 대전이거든요. 대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서 네. 당일날 갔다 오기 너무 힘들어서 딱 대전까지 해가지고 한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서 어디를 갈지 약간 1박 2일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1박 2일이에요 오늘? 아니요 1박 2일 아니에요. 무튼 이제 그 짤을 내가 어제 그걸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보고 있으니까 사진 톡방이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단톡방이 있군요. 그래요. 팬분들이랑 이렇게 뭐 단톡 같은 것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예? 네 절대 안 해요. 절대 팬들이랑 이제 친목질 자체를 아예, 아예 안 한다? 네 저는 되게 칼 같으시네요? 무슨 뭐 무슨 일 당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 싫어요. 그걸 존목이라 그러나? 아 존목질? 네 그,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자꾸 본인을 깎아먹는 말만 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 그런가? 아 그래요? 내가 보는 이 네네. 대상이랑 이 BJ가 얼마나 좋으면은 네. 연락도 하고 좀 뭔가 이제 또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업계에서 이제 관리라고 하죠. 팬관리, 열혈관리. 아 그러니까 1대1로는 연락을 하는데 단체 카톡은 그거는 되게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카페 올려놨어요. 카페에서 그럼 그 방송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방송하기 전에요? 저 옷 팔았어요. 아 쇼핑몰이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진짜 그 뷰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해외여행 같은 데는 아예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세부. 세부? 하노이. 하노이. 괌. 괌. 도쿄. 도쿄. 오 되게 많이 가셨네. 동남아랑. 더운 나라를 좋아해요. 더운 나라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왜요? 왜죠? 그냥 날씨 더운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좀 비키니 입고 이렇게 뭐 스노클링도 하고 그랬어요? 스노클링은 안 하고 비키니는 입었어요. 와 야무지네요. 방송에서 본인 방송에서 비키니 입고 뭐 이렇게 그런 그 이벤트 같은 건 안 했나요? 네 한 번도. 한 번도요? 왜 안 했죠? 굳이? 그 정도로 내가 비키니를 입을 정도로 터진 게 아니라서? 아니 그것도 그냥 안 하게 되던데? 그냥 안 하게 됐어요? 네. 되게 팬분들이랑 좀 벽을 많이 두시는 것 같네. 저요? 네. 아니에요. 갑자기 미션으로 그러면은 어떤 분이 10만 개 쏘면서 그럼 10만 개 쏘면 해요? 네 그럼 하는데 5만 개? 안 돼요. 10만 개면 하고 네네 맞아요. 그게 맞죠. 예. 아니 근데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웃긴 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가 맞죠. 예, 비즈니스가 맞는데 이걸 약간 어떻게 이제 풀어내느냐. 이거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적 친밀감도 팬들이랑 좀 생기고 하다 보면 이제 풍선도 이제 좀 자주 터지고 하는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채팅 때문에 존나 빡쳤었잖아요. 네네. 예. 계속 지금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많을 때는 많은데 적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너무 확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눈만 꿈벅꿈벅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 받죠. 예. 그러니까 모니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 이렇게 저를 예.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팩폭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아니 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할 말이 없어요. 더글로리도 안 보시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대한 동향도 전혀 살피지 않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그래요. 맞죠? 네. 더글로리 봐야겠죠? 네, 봐야겠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유행 끝났어요. 예. 네. 그런 어떤 꼭 더글로리를 꼭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근데 자꾸 내가 꼰대짓하는 것 같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체 다 이제 남자분들이시고 나이가 어리다면 이제 20대 후반에서 좀 있으시면은 40대 50대까지도 가잖아요. 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파보고 내가 한번 쓱 던지면은 거기서 어? 이런 걸 알아? 하면서 채팅도 좀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그렇게 좀 핑퐁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그게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할 짓 거리면 계속 그냥 뭐 어디 가서 내일이나 계속 받고 2, 3주에 한 번씩. 예. 그럼 좀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예. 와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나 듣고 밤새 왔는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야경이 좋다. 인천 처음 와보세요? 인천? 많이 왔었어요. 인천에요? 뭐 왜 왔었어요? 아, 저 큰 집이 인천이. 아, 진짜요? 성도. 성도. 네. 합방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네요? 네, 네. 어떤 합방을 보셨어요? 그 소개팅 콘텐츠였는데 네. 제가 진짜 외로워서 나간 거거든요. 외로워서요? 어, 진짜 외로워서 나갔어요. 그 소개팅 콘텐츠에 그게 처음이었어요. 오, 그러면은 그분한테 관심이 좀 있으셨나 보네. 누구죠? 그 맛빵님이라고 감스트. 에? 감스트. 네네네. 아, 그, 맛빵님? 네네네네. 나갔는데. 아, 그쪽 전혀 안 어울리신데. 뭔가 약간 그러니까 이미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는 이제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약간 남캠 방송 많이 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저요? 예. 사실 맛빵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피파 이런 게임 방송 이런 것들하고 좀 축구 좋아하고 약간 아, 그런 느낌. 그게 느낌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 제가 즐겨찾기를 해놓으신 분이 딱 네 분 계세요. 네네. 그 코트님, 네. 최군님, 그 다음에 봉주님, 그다음에 감스트님. 근데 이제 그 아 외롭다 합방하고 싶 합방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공지가 그때 올라온 거예요. 소개팅 콘텐츠. 그래가지고 어 한번 나가볼까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된 게 계기예요. 어 진짜요? 네. 그럼 뭐 맛빵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방송 아 이제 이해했다. 방송적인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그 콘텐츠에 나간 거지. 어 좀 남자가 진짜 볼게요. 만나고 싶어 갖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긴 한데. 근데 그걸 보고 보통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폭스련. 폭스련이에요, 그거는. 예,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긴 한데 만약에 진짜 잘 됐으면은 저는 만나보려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신대요? 제 이상형이요? 졸라 복잡할 것 같아. 진짜 14가지 문항 정도 있을 것 같아. 존나 빡셀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 저 그런 이미지예요? 아, 저희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아, 제 첫인상이 좀 그렇게 생겼나 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약간 좀 되게 섬세할 것 같아서 사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요. 예. 네. 저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 이게?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 아, 이제 이해 갔다. 왜요? 왜 태국에 가? 아, 왜 약간 아니. 동남아 쪽 갔는지 알겠다.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상형이 도닥이세요? 아! 그런 전문 용어 쓰지 마세요. 예, 예. 아 진짜요? 마사지 아니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네네 이제 이렇게 방송에 계속 앉아있으면은 이 목이랑 이게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주물러주세요. 좋은 의자를 사시면 되죠. 지금 이 의자 어때요? 졸라 편하죠? 어, 진짜 편해요. 의자 하나 선물해드릴까요? 아니 의자를 사면 되는데 그걸 주물러주는 자세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으려면 네. 진짜 의자 중요하죠. 지금 쓰시는 의자는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10만원짜리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개 안 좋아요 진짜로. 요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뒷목이랑. 네 진짜 안 좋아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손이 그러니까 나도 약간 손을 많이 쳐다보게 되네요. 손이 정말 이쁘세요. 어, 네. 이렇게 빠개세요. 이렇게 뭔 말만 그러니까 좀 아니, 어색해가지고. 아직도 어색해요? 조금, 어색한 게 풀려야죠. 예. 네. 그러려고 저희가 일찍 만나가지고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커피 한 잔만 도와줘.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커피 좀 더 주세요. 네. 좋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면도 좀 트고 닥쳐 이씨.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 입술이 좀 터가지고 이거 좀 바, 이거 갖고 와도 돼요? 네. 예, 입술 좀 갖고. 다녀오세요. 아 근데 저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바이크를 타냐?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이쁘게 보여지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올려놨어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해야지.